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예, 수요일 방송, 10월 25일 방송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오늘 방송 제목이 촛불집회 1주년 주최 측과 문재인 지지자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갈등인가라는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정치를 잘하고 있고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촛불 집회 1주년이 왜 청와대를 향하는 촛불이 사실 적폐청산 그리고 대한민국이 청산해야 될 것들은 저 국회와 저 자유한국당이 아니냐라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반발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현재 촛불은 당신네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반발 기류가 있어서 여의도에서 따로 촛불 파티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집회가 열린다고 하는 사실 촛불 집회가 좀 양분화되는 오늘의 어떤 현재까지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고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촛불 집회를 홍보를 하고 있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총장을 모시고 이따가 전화 인터뷰로 왜 참여연대가 뜻하지 않게 어떤 청와대 행진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를 한다는 한대협 한국대학생총연합회와 어떤 이런 문구들이 사실상 국정운영 그리고 적폐청산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에게 사실 반감을 일으키고 기고 있고 민주노총도 사실 지금 청와대에서 어떤 그 노사정 어떤 양대 노조를 초청해서 하는 만찬도 거부하고 사실 민주노총이 비난을 요즘 많이 받고 있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을 연결해서 어떤 지금 국민들이 왜 이렇게 촛불 집회 1주년을 앞두고 국민들의 여론이 갈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물어볼 거고요. 두 번째, 민주노총이 요즘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들 그리고 문재인 지지자들에 의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어떤 또다시 어떤 정치 세력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속에서 많은 어떤 시민들이 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오늘 민주노총의 대변인 남정수 대변인 모시고 전화 연결을 해서 민주노총의 입장도 들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여의도 촛불 파티 1주년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이기화 기획단장이라고 할게요. 이기화 씨, 시민들 자발적으로 모이는 여의도 촛불 파티 1주년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이기화 씨 모시고 양세 어떤 현재 촛불의 주체였던 어떤 안진걸 사무총장, 참여연대 사무총장 입장, 그리고 민주노총의 입장, 그 다음에 새로운 여의도 촛불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이기화, 촛불 파티 1주년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분, 세 군데를 연결해서 여러분들 오늘 각자의 입장을 여러분들 들어볼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비판과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시고 여러분들 어떤 오해가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은 조금 있다가 제가 한 10시 20분 정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단신을 좀 20분까지는 좀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오늘 그렇게 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비난의 어떤 채팅창 글 같은 것보다도 저런 입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오늘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은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립적으로 방송 진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떤 편파된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좀 전화 연결이 어떤 입장들이 다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인터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첫 번째 단신 시작하고 이따가 10시 20분에서 30분 정도에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홍준표, 당대표가 24일 어제였죠.
대한민국을 뭐 본인이 대표해서 미국을 또 예, 여러분들 갔죠. 지금 홍준표 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못해서 본인이 방미를 했다라는 이런 좀 엉뚱한 예, 소리를 하면서 구한말 고종황제 같다라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홍준표 당대표님께 좀 부탁드리는 게 본인 당 안에나 수습을 좀 잘하세요. 지금 뭐 친박 청산한다 그랬다가 서청원 전 대표가 지금 폭로전 양상으로 이끌고 있는데 잘못하다가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당대표는 지금 오히려 어떤 검찰의 수사 대상 선상에 오를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방미를 가는 그런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참으로 더 이상 나라 망신시키고 다니지 마시고 좀 국내에서 본인 문제나 좀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국민정책연구원이라는 국민의당 싱크탱크를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사실 지역위원장 총일괄 사퇴를 종용하면서 안철수가 정치적인 사당화 논란을 일으켰던 게 사실 국민의당의 입장이었었는데 지금 안철수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굉장한 어떤 속도감을 내면서 어떤 강공 드라이브를 하다가 지금 호남의 동교동계와 호남파들에 의해서 강한 반발을 사면서 국민의당이 오히려 통합보다도 고립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오늘 25일 열린 어떤 그 국민의당의 어떤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바른정당과는 정책 연대로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제가 2번에서 준비했습니다. 스스로 고립자처한 안철수, 잘못하다가는 정치 생명의 위기도 올수 있다라는 심층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민주당에서 여러분들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대기업과 정경련을 동원해서 보수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무려 2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국정원과 정경련 그리고 보수단체의 삼각 불법 커넥션이 수면으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하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보수단체가 돈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 얼마 받고 시위 나왔냐 이런 우스갯소리로 했던 모든 우리가 의혹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 돈이 무려 200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고 오히려 여기서 굉장한 보수단체를 이용해서 국정원이 엄청난 그 시위 과격한 시위들도 배후에는 국정원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어떤 국정 파트너로 관계 복원을 시도하면서 양대 노총을 사실상 청와대에 어떤 진짜 최고 예우를 하면서 모셨는데 민주노총이 불참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했고 나중에라도 민주노총이 꼭 합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어떤 홍준표 측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호남파와 국민의당의 동교동계에 의해서 약간의 제동이 걸리는 틈을 타서 바른정당 통합파 빨리 와달라 홍준표에게 힘을 보태달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바른정당에서 김무성 등 일부 통합파들이 조기 탈당한 전당대회 전에 다음 달초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조기 탈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의 원내대표인 김동철 씨께서 김동철 씨도 바른정당과의 통합파의 한명 중이죠. 한 명의 그 일부분인데
민주노총도 청와대에 어제 민주노총이 청와대에 노사관계 회복을 위해서 불참한 거에 대해서 김동철 민주노총의 청와대에 이미지쇼에 넌더리가 나서 불참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국민의당 얘기 하나 묻고 싶어요. 적어도 국민의당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무조건 그렇게 쇼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예 쇼도 안 했어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쇼라고 폄하할 거면 정말 이명박 근혜 정권에서는 노사정 위원회는 이미 사실상 그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오로지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주노총이나 어떤 그 노조를 파괴하려는 그리고 노조를 종북단체로 규정하는데 급급했었는데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청와대에서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풀라는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전에 이명박근혜 정부의 노조와 어떤 노사관계는 어땠는지부터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수도권 정당 지지율이 여러분들 발표됐습니다. 예, 국민의당이 5개 정당 중에서 수도권에서 꼴찌를 달렸습니다. 민주당 54%, 자유한국당 15.2%, 바른정당 6.2%, 정의당 5.2%, 예, 국민의당 4.9%였습니다. 예, 4.9%면 안철수 이쯤 되면 스스로 당대표에서 사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두달 안에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 물 건너갔다라고 얘기했던 게 분명히 안철수 당대표가 어떤 당대표 그 취임 연설에서 분명히 했던 말인데 어떤 두 달이 지난 지가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 대표 출마 전에는 5%대를 유지하다가 지금 국민의당의 당 지지율은 4%대입니다. 네, 지금 연일 여러분들 국정감사가 지금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국정감사가 10월 31일까지 여러분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정감사 중에서 가장 핫한 장소가 법사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떤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어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굉장히 집중 포화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이 아니냐라는 프레임,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중앙지검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박영선 의원이나 어떻게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검찰청 법제사법위원회 어떤 그 국정감사에서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직접적인 MB를 겨냥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분명한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적폐청산은 이명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9년 동안의 총체적인 국정 혼란 그리고 헌법 파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겠다라고 얘기한 건왜 의미가 크냐면요.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게 되면 BBK의 실소유자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도곡동 땅뿐만 아니라 다스가 그만큼 여러분들, 중요한 의미가 다스의 실소유자를 밝히면 주가 조작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BBK의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이명박이가 몸통이 드러나게 되겠죠. 네, 여러분들, 민주당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당초 내년, 지방선거까지 100만 명의 권리당원이 목표였는데, 10월 22일, 현재 권리당원 100만 명 시대가 조기에 돌파됐다고 합니다. 예, 지금, 당초 목표는 지방선거 전까지, 내년 지방선거가 6월에 있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100만 명을 돌파하려고 했는데 벌써,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은 굉장히 당원이 증가하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암울한 상태인데, 민주당은 즐거운 비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책임당원 20만 명이 추가 확대가 목표였고요. 국민의당은 오히려 당원들이, 이런 안철수
안철수 당대표가 호남을 버리고 어떤 그 햇볕 정책을 버리고 이런 유승민과의 통합과 연대 소리가 나오면서 사실 국민의당은 오히려 당원들이 빠져나가는 탈당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원과 권리당원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바른정당 역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이런 분당 그리고 통합 막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당원 모집을 오히려 지역구에다가 하달을 해서 당원 모집이라는 이런 것들을 독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통합파들이 자유한국당과 합칠 수도 있고 잘못하다는 국민의당과도 합칠 수가 있는 이런 형편에서 당원 받기가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바른정당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병우가 출국금지를 당했죠. 우병우가 출국금지 당했다는 것은 그동안 미꾸라지처럼 검찰의 구속영장을 굉장히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던 우병우가 검찰이 출국금지를 내렸다는 것은 검찰이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사실상 그런 점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조만간 우병우 씨도 박근혜 옆으로, 그네 곁으로 갈 듯합니다. 예, 여러분들 중국이 시진핑 시대가 제2기를 맞이하면서 사실상 얼마 전에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연장되는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IMF의 어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안 좋은 추억들이 있고 기억들이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미국과 그리고 일본과 그리고 중국과 이런 통화 스와프를 맺었었는데 통화 스와프를 굉장히 사드 배치 이후에 연장이 좀 비관적으로 많은 수구 세력들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통화 스와프가 연장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동북아에서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내년 초에 사드 보복을 철회하고 어떤 우리나라와의 관계 복원에 나설 것이라는 희망적인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가 있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는 정상회담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시진핑과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4강 주변 대사들을 임명을 하면서 내년 초나 시진핑 중국의 시진핑과의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많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식의 사건이 드디어 실체가 드러났다고 지금 많은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가 이것도 국정원이 검찰과 짜고 결국은 적당한 선에서 망신을 줘라라고 얘기하면서 국정원이 이인규 그 당시 중수부장에게 지시했다라는 폭로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메인 포털에 이인규 내가 말하면 다칠 사람 많다라는 이런 어쩜 폭발성을 띠는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논두렁식의 사건 검찰과 국정원의 이런 조작된 발표 이후에 10일 후에 서거를 하시는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적당한 선에서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참으로 억울하고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정치 공작을 한게 되겠죠. 예, 꼭 언젠가는 적당한 응당한 법의 심판을 이은규 중수부장도 언젠가는 입을 열고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치졸한 정권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적인 억울한 정치적 타살을 당했는지 꼭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에 단신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 중소기업 벤처 장관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홍종학 어떻게 보면 교수 출신이자 경제학자이시죠.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문재인 캠프에서 어떤 경제 파트를 맡으면서
이번 선거를 지휘를 했었죠. 공약이나. 홍종학 장관 후보자가 중압감을 토로를 했어요. 막중한 중압감을 느낀다. 저는 이번에 홍종학 중소기업 벤처 장관 후보자가 굉장한 인사 청문회에서 야당의 공격을 심하게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 그런 거 여러 가지 마지막 아직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헌재 소장의 인사 어떤 인사 청문회는 남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내각에 들어갈 장관 후보자는 마지막 장관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인사 청문회 준비에 지금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야당에서 홍종학 전 의원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중소기업 벤처 장관 후보자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한마디로 경제학자고, 어떤 교수 출신인데 중소벤처기업부와는 전혀 연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장관 후보자로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홍종학 전 의원은 의원 시절 때도 을지로위원회에 속해 있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갑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어떤 을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던 의원 시절에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홍종학 전 의원을 여러분들 중소기업 벤처 장관으로 임명했나라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문재인 대통령은 왜 홍종학 전 의원을 마지막 중소기업 어떻게 정부의 한 조각인 홍종학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 장관으로 임명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어떤 경제 민주화에 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평소에 경제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게 뭐냐면, 바로 소득 주도 성장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소득 주도 성장. 시민들과 국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해야지 오히려 그 돈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일으킨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홍종학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 시절에도 소득 주도 성장을 굉장히 주장했던 학자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경제 어떤 정책과 홍종학 의원이 생각하는 경제 정책이 굉장히 일치하는 그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홍종학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적절하게 배치가 됐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낙수 효과라고 하면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중소상공의 기업인들은 굉장히 피해를 입었고 오히려 대기업이 잘 돼야지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을 국민이 받아먹는다라는 그런 낙수 효과 보이지 않는 낙수 효과를 얘기했는데 결국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기업들은 사내이익보금만 증가했고 그 사내이익보금을 어떤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니까 많은 국민들의 어떤 대기업 국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법인세도 낮춰주고 굉장히 딴 데서 세금을 더 걷고 대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줬더니 대기업은 어떤 짓을 합니까? 거기 사내이익보금에다가 세금을 부과한다니까 조세 피난처로 돈을 빼돌리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경제 정책 중에 핵심 공약인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이 홍종학 전 의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문재인 캠프의 경제 정책을 총괄한 바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잘 누구보다도 이해하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한 인사다라는 평가들이 있고 중소기업 어떤 측에서도 굉장히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야당에서는 정치 공세를 분명히 펼칠 것이고 무슨 코드 인사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인사 난맥에 갇혔냐?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정면에 나서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할게 뻔한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 당연히 아무리 좋은 후보가 나와도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홍종학 의원을 과연 어떤 같은 의원 출신인데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맹렬한 공격이 예상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어떻게 돌파구가 있을지. 그러나 당 장관 후보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장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종학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잘 지명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단신이었습니다. 예, 심층 분석. 예. 스스로 고립자초한 안철수 정치 생명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 내용으로 방송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때 진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언제냐? 아까도 제가 방송 초기에 얘기했지만 유승민이가 안철수와의 통합 조건에 호남을 버려라, 햇볕 정책을 버려라. 이거는 안철수가 유승민에게 당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적 여러분들 분명히 저번 주 방송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그게 지금 현실화되는 거예요. 왜? 호남을, 국민의당이 베이스가 호남인데 호남을 버려라? 그리고 국민의당의 주축 세력이, 동교동계고, 호남계인데 햇볕 정책을 버려라? 이거는 안철수가 받을 수 없는, 안철수가 받을 수 없는 정치적 카드를 꺼낸 게 유승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안철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막그 이태규 시켜갖고 국민 뭐 정책연구원을 통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할 경우에는 굉장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각 지역위원장을 일괄 사퇴를 시키면서 통합의 속도를 붙였다고. 예, 통합의 속도를 붙이다가 결국은 동교동계와 호남계의 반발에 의해서 사실 안철수가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은 거예요. 생각해봐. 당장 통합이라도 될것 같지만 안철수 지역위원장 총사퇴하라. 그리고 막 통합했더니 20% 넘게 시너지 효과가 난다. 막 20% 가까이 난다. 설레발 떨었다가 국민의당인 호남계와 동교동계가 강력한 반발을 하면서 사실상 안철수가 통합은 언론이 앞서 나간 거다라고 하면서 안철수는 어떤 정치적인 실패를 하면 늘 안철수의 뉘앙스를 보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꼭 언론 탓을 해요. 지가 막 정치를 잘못하거나 그러면 또 문재인 탓이에요. 허구한 날 누구 탓에 정치를 많이 해요. 이번에도 언론이 너무 많이 앞서 나가서 지금 일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김동철이나 이현주가 정책 연대부터 시작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적으로는 선거 연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안철수가 왜 저렇게 국민의당이 수도권 지지율이 4.9% 나오고 이미 민주당에게 호남을 빼앗겼냐? 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입 바른 소리 하나 할게요. 도대체 내가 아는 바른정당의 정책 중에 올바른 정책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민주당이 적폐청산을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개헌을 얘기도 하고 많은 변화와 어떤 새로운 법률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고 얼마나 국민의당이 볼 때는 바른정당의 정책이 좋아 보이길래 정책을 연대를 한다는 거야. 내가 눈 씻고 봐도 바른정당의 정책을 연대할 만한 게 있나?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바른정당의 야, 저 정책은 정말 좋다. 연대하고 싶다라는 단 하나의 바른정당의 정책이 있습니까? 어? 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 어떻게 보면 호남의 베이스를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호남 민심이 저렇게 떨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무엇이냐?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과 함께 저 이명박근혜 정권 9년에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허건날 문재인 대통령을 기승전 비판하고 나서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사업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오히려 문재인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바른 정당의 어떤 정책과 연대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호남의 민심은 떠나가고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저렇게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호남을 베이스로 하면서 저렇게 40석의 국민의당이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호남에서 저렇게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이미 지역 기반이 없는 정당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 지역에서도 저렇게 다른 당에게 이미 5배 차이 이상의 지지율을 뺏기고 있는 국민의당은 이미 지역 기반이 없는 정당이에요, 그냥. 국회 의석만 갖고 있지, 그 어떤 정치적인 기반이 없는 정당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안철수가 오히려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게 돼버렸어요. 왜? 안철수가 지금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얘기를 떠들면서 결국은 물거품이 되고 섣부른 안철수의 초딩 정치를 많은 국민들이 봤고, 어떻게 보면 안철수 스스로가 고립이 되고 진퇴양난의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됐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국민의당이 오늘 어떤 그 발표를 하냐면요, 오늘 최고위원 연석회의 자리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냐,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없던 일로 한다. 혼자 안철수 혼자 통합은 어떤 굉장한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지지율 상승에 크나큰 효과가 있고, 바른정당이 어떤 안철수의 그 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인 뭐 사당화를 위해서 지역위원장들을 총사퇴시키고, 어떻게 보면 안철수가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 근데 여러분들, 유승민은 안철수와 통합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지금 여러분들 애당초 봐봐. 유승민은 안철수와 통합하고 싶은 마음이, 즉 유승민은 국민의당과 애당초 통합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야.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전 진짜로 유승민이 국민의당과 통합할 마음이 있으면 햇볕 정책을 버려라, 호남을 버려라는 말을 감히 꺼낼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니까 왜 이런 통합이 물거품 됐는지 아마 이해가 많이 가실 거예요.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던진다는 것은 결국 안철수가 나중에 물을 먹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 결국 여러분들 보면 안철수가 결국 이런 정치적인 호남파들의 공격, 그리고 동교동계의 어떤 집단 탈당 예고, 반발 조짐이 있으니까 안철수가 어제 저 국민의당의 중진 모임을 가졌어요. 안철수가 국민의당의 중진 모임을 가졌는데 몇명 왔냐? 4명 왔습니다, 4명. 예. 안철수가 여의도의 한 식당에 중진 의원들을 모시고 초청 만찬을 했대요. 예, 요만큼 왔어요, 요만큼. 예. 여기 참석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저기, 안철수 오른쪽에 앉아 있는 남자가 주승용, 왼쪽에 앉아 있는 여자가 조배숙, 건너편, 팔 길게 잠 뻗고 있는 사람이 이찬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김동철. 이게 현실이라는 거야. 이미 안철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얘기하면서 국민의당 안에서 오히려 안철수가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고, 오히려 안철수는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가 국민의당에서 운신의 폭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왜 안철수의 위기라고 얘기했냐? 안철수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정치적으로 하나 좀 예상을 좀 해드리면, 안철수는 잘하면 호남의 동교동계와 호남파들에 의해서 출당 요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오늘 천정배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만 가는 나쁜 보수의 길로 가고 있다. 통합은 절대 없다. 이게 누가 얘기했냐? 천정배가 한 얘기예요. 이현주는 2선. 여러분들, 국회에서 중진 의원이라는 것은 3선 이상의 국회의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선 이상의 국회의원들을 중진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저렇게 정동영뿐만 아니라 천정배가 문재인 정부만 까는 안철수가 나쁜 보수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야? 지금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는 더 이상 안철수에게 기대할 것도 없고, 결국 국민의당 동교동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국민의당의 원로에 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옛 동교동 권노갑이나 어떤 뭐 이런 정대철, 이런 사람들이 안철수 출당 논의를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럼 이러다가 결국으로 안철수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을 자기가 창당했다라고 얘기하고 뭐 제2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든다고 설레발을 떨고 굉장한 무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할 경우에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벌릴 것 같았고 그렇지만 결국 안철수는 결과적으로 얻은 건 뭐야? 통합은 없던 일이다.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는 할 것이다. 이건 뭐야? 유승민에게 시간을 준 거야. 제가 그때 얘기한 거예요. 바보 같은 안철수 결국은 유승민에게 이용당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왜 안철수가 정치적인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진퇴양난에 빠져있냐. 우리가 여러분들 바른정당의 유승민이가 통합의 조건을 걸었던 게 호남을 버리고 햇볕정책을 버려야 된다는 그 말 자체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안철수가 받을 수 없는 카드야.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요. 안철수는 혼자 중도통합이라는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애당초 여러분들이 보면요.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사실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대나 어떤 것들을 해서 사실 유승민이가 안철수를 이용했던 정치적인 분석은 뭐가 있냐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의 통합파들을 이용해서 사실 그 급속도로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을 먹여 삼키려는 의도가 충분했고 그 의도가 좀 주춤한 사이에 갑자기 안철수가 유승민이 던진 낚싯밥에 덥석 물어갔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설을 사실 이슈를 잠재웠거든요. 최근에 이슈 여러분들이 분석해보면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통합보다도 훨씬 많은 언론에 노출이 되고 빈도수가 높았었거든요. 결국은요. 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른정당에서 국민의당과의 통합할 바에는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겠다는 의원들이 대다수예요. 정책연대는 할 수 있어도. 그러면 왜 국민의당이 더욱더 고립이 되냐. 국민의당이 저런 분열을 겪으면서 민주당에 돌아가고 싶은 옛 호남계의 정치인들이나 동교동계의 정치인들 오히려 민주당에게 구걸하는 신세가 됐었어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민의당 권노갑 상임고문이 최근 누구를 만났냐면 임채정 알죠? 임채정 그 민주당 상임고문을 여러 차례 만났어. 임채정 민주당 상임고문을 만나갖고 국민의당의 호남계와 동교동계가 민주당 복당 의사를 어떤 이런 고문끼리 만나갖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올라가냐면 지금 박지원도 여러분들 민주당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지금 김현정이 뉴스쇼에 나와갖고 저의 생각을 들킨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노골적으로 국민의당에 돌아올 국민의당의 호남파와 동교동계가 민주당에 복당하고 싶어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천정배, 정동영, 최경환, 유성엽 등 박지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대. 왜 내가 이런 먼저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은 이렇게 통합이나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협조할 건 협조해주고 때로는 견제할 건 견제를 해주면 오히려 국회나 정치권에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40석을 갖고 있지만 캐스팅보드 역할이나 민주당에게 오히려 러브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의 현직 국회의원들이나 추미애 대표는 단호해요. 국민의당과 통합은 불편하고 정책 연대나 어떤 것들은 할 수 있으나 지금 최재성 정발위 위원장은 민주당과의 통합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추미애 대표도 절대 다른 당과의 통합은 관심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국민의당이 안철수의 저런 바른정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질이 멸렬하고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안철수랜다. 안철수가 오히려 정치적인 리더십에 타격을 입으면서 반대로 여러분들 동교동마저도 가만히 있으면 민주당이 사실상 사사건건 동교동 국민의당에게 협조를 구하고 늘 이렇게 어떤 그 우대를 해주면서 자기네들이 위신을 국회나 정치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안철수의 저런 스스로 고립되는 정책을 국민의당에서 펼침으로써 바른정당과의 통합 자체가 호남에서 지지 세력이 아예 이제는 없어지게끔 만들었고 결국은 안철수는 결과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도 실패했고
국민의당의 호남파들과 중진들은 민주당에 돌아오고 싶어도 그것도 막히게 된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되고, 결국은 이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사태를 그냥 넘어가겠냐? 안 넘어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민의당 호남파들 그리고 그 동교동계가 얼마나 집요하게 민주당에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사퇴하라고 하고 얘기했고 친노 패권주의라고 얘기했고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전략적으로 선거를 앞두면 얼마나 돌변하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누누이 봤어요. 안 그래요? 제말 틀려요? 여러분들 특히 국민의당의 동교동계 얼마나 그 선거철만 다가오면 얼마나 그 기득권을 부리고 상대방을 패권주의라고 몰아치우는 거 여러분 분명히 두눈 뜨고 다 봤어요. 앞으로 선거 안철수가 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냐면 안철수는 결국 바른정당과의 어떤 통합은 실패할 테고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한 석도 얻지 못하고 실패할 테고 결국은 안철수는 국민의당에서 당대표를 물러나고 정계 은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돼가고 있고 결국 안철수가 저렇게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무리해서 까지 밀어붙일 경우에는 국민의당의 원로들 그리고 국민의당의 호남파 그리고 동교동계에 의해서 제명 조치될 수도 있어요. 출당 조치. 지금 안철수는 좌청수를 든 거예요. 결국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설은 누구에게 가장 시간을 줬다? 유승민. 가장 큰 수혜자는 유승민이다. 거의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과 그 어떻게 보면 유승민이가 안철수가 저렇게 덥석 미끼를 무니까 당장 통합이라도 할 듯이 호남을 버리고 햇빛 정책을 버려라고 얘기하면서 안철수가 받을 수 없는 카드를 집어 던지고 결국은 언론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것이다라는 대대적인 언론의 기사가 흘리면서 가장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을 흔들던 외풍을 차단하는 역할을 크게 했죠. 지금 유승민은 11월 13일까지 어떻게든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 전당대회에서 유승민이가 당권을 잡아야만 유승민의 정치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김무성이가 유승민을 버리고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할 것이다. 통합파들과.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유승민과 어차피 김무성은 탈당을 해갖고 바른정당에 있지만, 둘은 원래부터 다른 사람들이에요. 애시당초 김무성과 유승민은 애시당초부터 바른정당을 창당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 달라요? 김무성이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탈당했던 이유는 뭐예요? 반기문을 대통령 세우기 위해서 바른정당을 창당한 게 바로 김무성이에요. 여러분들 제 말이 이해가 가요? 유승민과 김무성의 가장 다른 점은 현재 바른정당의 정당의 안에 같이 몸을 담고 있지만 본인들 두 명이 정당의 몸을 담고 있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김무성이는 어떻게든지 반기문을 이용해서 반기문이 적어도 새누리당 대표로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조금 친박의 색을 뺀 바른정당의 대권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김무성이는 자기 계파를 데리고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을 그 당시에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럼 유승민은 어때요? 유승민은 어차피 친박도 아니었고 박근혜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탄핵에 동조를 했고 이미 대구에서는 배신자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유승민은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바른정당을 창당한 거예요. 그렇잖아. 김무성과 유승민이 바른정당에 같이 있지만 가치가 틀리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특히 국정감사가 끝나고 12월이 되면 김무성과 바른정당의 통합파들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확률이 되게 커요. 잘 보세요. 왜 그러냐? 어차피 김무성이는 바른정당에 나왔던 이유가 반기문 대통령 만드는 거였는데 반기문은 중도에 사퇴를 했고 바른정당의 존재 이유를 김무성과 그 일당들은 몰라요. 그래서 봐봐요. 자기 계파의 수장이라는 사람은 바른정당에 있는데 김무성 계라고 하는 의원들은 이미 자유한국당에 돌아가 있다는 그 모습만 봐도 김무성은 이미 자유한국당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국정감사가 끝나고 바른정당의 전당대회가 일어나서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면 그때 김무성과 통합파들이 탈당하면 모양새가 안 좋아요. 걔네가 봐도 또다시 철새 소리가 듣고 바른정당을 분란시키는 세력이 돼요. 그러나 전당대회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보수는 합쳐져야 된다라는 명분을 걸고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갈 공산이 굉장히 커요. 그게 11월 초예요. 11월 초에 어차피 바른정당은 쪼개져요. 그러면 11월 초에 바른정당이 쪼개질 경우에는 어차피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럼 바른정당의 국회에서의 위신은 어떻게 되냐? 정의당과 똑같은 원외 교섭단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김무성계나 통합파들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일 것이고 유승민은 자강론, 하태경 일부 의원들과 남아 있을 테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면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지만 여러분들 유승민은 그래도 정치적으로 성공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중도개혁 보수를 지킨 유일한 보수 세력으로 남는 거예요. 무섭죠? 유승민이 진짜 노리는 것은 원내 교섭단체가 깨지더라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있고 적어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버틴 유일한 참된 보수가 유승민이가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저쪽 자유한국당에는 앞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엄청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검찰에 소환될 것이고 엄청나게 검찰에 소환될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승민 입장에서는 당장 현실을 원내 교섭단체가 깨진 정말로 원외 정당에 몇석안 되는 볼품없는 정당의 당대표이지만 유승민의 미래는 멀리 봤을 때 유승민은 소신이 있고 보수의 가치를 지킨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유승민이가 향후 정치는 여러분들 어둡지 않다는 거죠. 결국 유승민이는 국민의당도 4분의 1돼서 분당의 과정을 바른정당이 분당되면 국민의당도 1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 늦어도 지방선거 위에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당이에요. 안 그래? 미래가 없는 정당에 어느 정치인들이 거기에 남아 있겠어요? 그 누구도 특히 지금의 국민의당의 탄생의 배경을 보면 저들은 미래가 없으면 절대 남아 있지 않아요. 저들이 국민의당을 지금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혁신위원회에서 김상곤 위원장을 발판으로 공천개혁위원회에서 결국 지금 현재 국민의당에 가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못 받을까봐 자기네들끼리 탈당해서 반문 세력을 반문 정서를 호남에 퍼뜨리고 문재인으로는 정권교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의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이야 국회의원 선거가 한지 이제 1년 넘어갔고 이제 2년 차로 내년이면 접어드니까 아직 쟤네들은 국회의원 임기가 이제 2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같이 여유를 부리는 것이죠.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국민의당이 그전까지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거치고 나면 정말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조직이 조직 갖고 선거는 조직 갖고 하는 건데 국민의당의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당선이 되려면 자기 지역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의원, 구의원, 자기 그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공천권을 휘두를 수 있는 시의원, 구의원, 무슨 구청장 뭐 수많은 정치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다 떨어지고 결국은 국민의당 그 조직이 지역 조직이 와해 되고 그러면 걔네들이 미래가 있을까요? 응? 당연히 없겠죠. 누가 국민의당에 남아있으려고 그래. 민주당에 가서 공천만 받으면 호남에서 얼마든지 당선될 수 있는데, 어떤 그 아주 속넓고 팔자 좋은 사람이, 국민의당에 남아갖고, 당선되기를 기대하겠어. 당연히, 이거는 정치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 통합은 최대의 승자는 유승민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안철수의 섣부른 초딩 정치가 스스로 호남에서도 고립되고 스스로 민주당으로도 못 가고 바른정당으로도 못 가는 아주 지역구가 없는 한마디로 지역 기반이 없는 정당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바른정당과의 뭐 연대, 뭐 정책연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유승민이가 노골적으로 호남을 버려라, 햇볕 정책을 버려라도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했던 안철수는 결국 호남에서 그나마 0.1% 남아 있었던 지지율마저도 이제 버리면서 지역구 없는 정당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 이제 동교동계나 호남파들이 움직이면 안철수도 정치적인 만약 내년 지방선거가 참패를 할 경우에는 사실 정계 은퇴해야 되는 수순으로 갈 것이고 조만간 어떤 바른정당의 통합에 반대했던 국민의당의 어떤 동교동계 그리고 호남파들이 중진들이 안철수 출당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그런 정치적인 좀 분석을 내밀 수 있고요. 스스로 고립되는 안철수의 통합이 아니었나, 리더십에 큰 타격이 있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제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그때 유승민이가 안철수한테 호남을 버려라, 햇볕 정책을 버려라는 정말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던짐으로써 제가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안철수에게 결국은 유승민이 안철수를 갖고 논 꼴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제 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어떤 통합의 길을 어떤 가게 되면 국민의당이 왜 고립되냐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많은 진보 진영이나 당 안에서의 목소리가 쟤네들도 지금 통합으로 가고 있는데 내 미래도 없는 국민의당 정당에서 우리가 여기 굳이 남아 있을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계속 안철수의 어떤 당대표 사퇴 요구나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보면 홍준표나 이 자유한국당 애들이 노리는 것은 거대 양당 구조잖아.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은 안철수계 데리고 나가서 유승민계와 합치는 건데 그러면 안철수는 이제 영원히 호남에서는 표를 못 받기 때문에 결국 안철수는 또다시 이제 뭐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안철수가 정치를 정말 못한다는 것은 알수 있겠고, 여러분들, 그러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속내는 불편하지만, 마음은 좀 불편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내심, 괜찮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제가 저번에 정치 분석을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내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불편할 수가 있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의 헌법 파괴,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적폐로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늘 종북 타령, 안보 타령하는 자유한국당, 빨갱이 타령하는 자유한국당이 상대하기가 편해, 사실. 자유한국당이 너무 이념의 스펙트럼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아직도 국민들은 어느 정도 자유한국당을 적폐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본인이 보수고 중도라고 생각해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박근혜 최순실 탄핵 과정에서 국정농단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거든. 그게 내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자유로운 이두 정당이 합쳐서 중도 보수를 한다 그러면 내심 민주당에서는 불편할 수 있거든. 어떤 선거 전략을 다시 짜거나. 한편으로는 민주당에서 또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할 경우에는 사실상 호남을 민주당에게 넘겨주는 거거든. 이해가 가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늘 국민의당을 견제하면서 호남을 잡기 위해서 선거 때마다 싸워야 되는 부담감을 덜수 있다는 거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한다는 뜻은 국민의당에서 호남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사실 두손 들었다는 거. 민주당에게 항복 선언을 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히려 선거할 때 호남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상 호남을 접수하는 효과는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호남을 이기지 않고서 민주당이 대승을 할 수는 없다라는 어떤 늘 우리가 선거공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호남 맹주 대결에서 민주당이 이미 승리했다고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고 정치권에서는 이미 안철수가 호남을 포기했다. 이미 민주당이 압승했다라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이른 마당에 민주당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은 내년 지방선거에 오히려 호남을 민주당이 압승을 할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해 타산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지금 여러분들 뭐제 정치 분석, 예, 안철수가 고립되는 이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감하신 부분들도 있고 예, 할것 같은데 예, 제가 준비한 스스로 고립자처한 안철수 정치 생명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두 번째, 서청원 홍준표의 폭로전 주목해야 할 이유.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얼마 전에 친박 청산을 외쳤던 홍준표, 22일 날 벌어졌던 일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접했죠. 진짜 보면 서청원이가 그러면 왜이 시기에 이거를 터뜨렸을까?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되는데, 결국 서청원이나 친박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의 대다수가 친박이에요, 여러분들 아직도. 자유한국당의 대다수의 친박들이 결국은 홍준표를, 오히려 친박을 청산하다가 홍준표를 치는 꼴이 됐어요. 홍준표를 치는 꼴이 됐는데, 홍준표 대표의 자격 논란이 일어났던 게 여러분들 뭐냐? 서청원 의원이 22일 홍 대표는 자신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졌을 때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 이거 되게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성완종 리스트가 터졌을 때그 당시만 해도 친박의 정치권의 어떤 압력이나 기세 등등함은 대단했지. 여러분들이 봐도 친박이 안 되는 게 없었잖아. 거기서도 친박의 좌장인 서청원에게 부탁을 했다? 이런 엄청난 큰 일이 있는 거지. 그리고 팔선 정치인이 어떤 물증이나 심증도 없이 이거를 꺼내들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사건을 면밀하게 터진 다음에 분석을 해보면 이 사건은 유야무야 그냥 진흙탕 싸움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결국 홍준표의 아킬레스건이 뭐야? 대법원의 어떤 성완종 그 대법원의 뇌물죄로 기소돼서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홍준표의 가장 아킬레스는 어떻게 보면 성완종 리스트의 사건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서청원의 폭로에 주목해야 될 이유는 딴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의 최대 약점이 바로 성완종 리스트였고 홍준표 대표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구명을 요구청했다는 서 의원의 폭로가 드러났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한 방에 전세가 뒤집히는 꼴이 됐고 여러분들, 이거는 뭐야? 검찰 수사에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유죄 만들 수 있다라는 보이지 않는 경고지. 여러분들 제말뜻 알겠어요? 서청원, 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랑 나랑 통한 거 녹취록 까면 너 검찰에서도 이거가 상당히 증거로 인정이 될 경우에
너 대법원에서 한 방에 갈수 있어. 한마디로 너 구속될 수 있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일종의 침박을 치려고 하는 걸 멈춰라야. 응? 근데,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때는 내가 진실을 증거로 내놓겠다라는 엄중한 경고야. 국회의원 팔선한 서청원이가 어떻게 보면 친박 청산의 1순위가 되고, 홍준표가 자기를 제끼려고 하니까, 사실상 이 새끼 봐라. 이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한마디로 내가 갖고 있는 패가 있다는 거거든. 누구보다도 이말 뜻을 하면, 홍준표가 계속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때는 내가 진실을 공격했다라고 하면, 강력한 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강력한 패가 이용주 의원이나 뭐, 우리가 생각할 때딴게 아니라, 그 당시에 홍 대표가 우리가 예상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 홍준표가 서청원에게 부탁한 건 무엇이냐? 불법 자금을 홍준표가 직접 받지 않았다는 거를 한마디로 위증을 교사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 당시에 윤승모라는 보좌관이 항소심에 가서,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항소심을 앞두고, 서청원과 홍준표 사이에 오갔다는 얘기가, 윤승모가 진술을 번복해 달라, 이거였다는 거야. 한마디로, 윤승모에게, 보좌관이 돈을 받은 게 아니, 돈을, 홍준표가 받은 게 아니라, 보좌관이 받은 걸로 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진술 번복 게임이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명확히 말을 바꿔달라고 친박 핵심인 서청원에게 말 부탁을 한 거고, 만약에 진술 번복을 요청했다는 녹취록을 갖고 있다라는 서청원의 일종의 너더 이상 친박을 쳐내거나 이상한 짓 하면 사실 홍준표 당대표에서 날려버리면 끝나거든. 그렇잖아. 홍준표 당대표에서 날려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떤 여러분들, 이거는 홍준표가 주도하고 있는 친박 청산, 그리고 서청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바른정당이 들어오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바른정당 애들이 들어오는 거를 친박 입장에서는 환영해? 안 해? 필요 없거든. 어떻게 보면 홍준표가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출당 친박 청산, 그리고 바른정당의 통합의 제동을 건 거예요. 한마디로 참고 참고 참다가 한 방에 홍준표 너 날아갈 수도 있어. 결국은 친박 청산의 부메랑이 홍준표 당대표의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친박에게 역공을 당한 건데, 저는 근데 이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청원도 이 카드를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결국은 성완종 리스트에 진실공방이 오갈 경우에는 서청원도 여기서 돈 먹은 리스트에 올라가 있거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당시에 서청원 리스트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 서병수, 유정복, 홍문종, 홍준표, 그 다음에 이완구. 한마디로 서청원이는 어떻게 보면 자기와 똑같은 계파, 친박의 핵심들이 다 포함된 이 녹취록, 만약에 홍준표를 잡기 위해서 성완종 리스트나 아니면 홍준표와 자기가 통한 녹취록을 깔게 될 경우에는 검찰이 홍준표의 그 녹취록을 재조사하게 되면 많은 또 언론과 국민들이 성완종 리스트 재수사를 하라는 압박이 지금도 있는데, 만약에 이 일이 커져갖고 성완종 리스트 재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적인 파장을 서청원이는 고려 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홍준표에게 경고성의 메시지고, 누구보다도 머리 빠른 홍준표는 친박 청산과 바른정당과의 어떤 통합의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아주 저급한 정치 공방으로 끝날 확률이 많아요. 제가 근데 이번 논란은 왜 주목해야 되냐면, 왜 서청원도 이 카드를 꺼내지 못하냐면, 잘 생각해,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서청원의 주장이 사실이다, 성한종 리스트의 사건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홍준표의 부정청탁이 있었다, 그래서 진술이 번복됐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서청원도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부정적이고 뇌물먹은 자유한국당 전체가 죽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뇌물먹은 놈을 알면서도 대선후보로 내밀었다는 게 되지. 이해가 가요? 분명히 서청원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부도덕하게 뇌물사건에 연루되고 이렇게 부도덕한 인간을 묵인하고 방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 내밀었다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전체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홍준표가 친박 청산, 그리고 박근혜 출당,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거는 차원에서 서청원, 그리고 그래서 최경환이가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최경환이가 정치행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나고요. 결국은 홍준표는 1심에서 1년 6개월, 2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홍준표의 측근들이 검찰 수사 직전 윤 보좌관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회유한 사실이 드러나면 결국은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결국은 그 파장이 친박 전체에 펼칠 수 있다. 홍준표 하나 잡기 위해서 친박근혜 정부의 친박 핵심들이 오히려 줄줄이 엮여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청원도 쉽게 이 카드를 꺼내지 못할 것이다. 홍준표도 여기서 당황은 하겠지만 누구보다도 약삭빠른 홍준표가 오히려 더 강공으로 나갈 수도 있다. 왜? 나만 죽냐? 어? 이 카드를 꺼냈을 땐 친박의 핵심들도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홍준표가 SNS를 통해서 그 녹취록이 있다 그러면 공개하라 그러면서 맞받아는 쳤지만 정치적인 이면에서 서청원과 홍준표는 이미 한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패를 보여줬기 때문에 홍준표도 친박 청산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당대표를 유지해야 되고 대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홍준표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떤 이런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한다 그러면 서청원도 부도덕한 대선 후보를 묵인했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전체를 봤을 때는 이 사건은 그냥 정치 저급한 정치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은 우리가 요구해야 될 건 앞으로 뭐냐, 서청원이 이런 폭로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뭐냐, 성완종 리스트를 재조명시키고 성완종 리스트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부역자들이 뇌물 먹은 걸로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완종 리스트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에 적폐인 이 성완종 리스트의 사건도 재조사를 요구하는 계기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서청원 할 때 잘못된 상식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서청원이 어디 계로 불려요? 정치적으로 서청원이 어디 계로 불려요? 여태까지 서청원이가 늘 YS계 이렇게 정치적으로 늘 수식어가 따라다녔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예요. 서청원이는 정확히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전두환 정권 상도동계로 알고 있죠. 상도동계는 YS에서 정치를 입문했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서청원이는요 정말로 정치적으로 보면 1981년도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민한당, 그 당시에 전두환이가 민정당의 이중대를 만들어놨던 민한당의 11대 국회의원으로 서청원이는 정치계에 입문했어요. 그 이후에 신한민주당이 그 당시에 서청원이가 11대 국회의원이 될 때 김영삼 대통령은 자택연금 상태였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서청원이가 11대 민한당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됐을 때
정확히 얘기하면 김영삼 대통령은 자택 연금 상태였어요. 전두환이가 여러분들 정권을 잡고 나서 민정당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어용 야당을 만들었던 게 민한당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치송 씨, 신상우 씨가 한마디로 야당 코스프레를 하면서 사실상 민정당을 도왔던 이중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때 민정당 이중대 역할로 정치 입문한 게 서청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서청원이는 YS계라는 상도동계라는 이름의 정치를 할수 있었나? 그때 신한민주당이 그때 그 뭐죠? 12대 총선 1985년에 YS가 결국은 그 가택연금이 풀리고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켰을 때 서청원이가 떨어져요. 민한당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결국은 민한당이 없어지고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상도동 쪽으로 그 당시에 6.3 여러분들 알다시피 6.3 사태에 일어났을 때그 자연스럽게 상도 그 감옥에서 같이 알던 인사들과 여러분들 알다시피 옛날에 한일 협정 반대 6.3 운동하다가 서청원이도 감옥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알던 상도동계 정치인들과 알아갖고 민한당 국회의원이 떨어진 다음에 자연스럽게 민주산악회 이렇게 하면서 휩쓸려 들어가갖고 그가 여태까지 상도동계 정치인으로 사실 상도동에서 정치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1985년 이후에는 김영삼 대통령 쪽에 합류를 해서 핵심 인사로 정치를 한건 사실이에요. 어영야당 대명사, 신한당, 민한당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여러분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 여러 가지 좀 내용이 있어서 오늘 하고. 좀 방송 마무리 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정치 구도를 보면, 대한민국 정치 구도를 보면 되게 웃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태까지 대선이 끝나고 나서 패장들이 당대표를 하고 있는 정치 현실은 처음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문재인 대통령과 붙었던 인간들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패장이야. 대선에 패배를 하면 웬만한 여태까지 기존의 정치들은 1년간 잠수, 적어도 2년은 잠수 타다가 정계 복귀하고 그런 어떤 시나리오였는데, 희한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패했던 패장들이 야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각 정당의 수장으로 가 있어. 홍준표 그렇죠. 2등한 홍준표, 3등한 안철수. 그렇잖아요. 유일하게 심상정 대표만 물러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정치 구도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약간의 골머리를 앓아요. 왜 약간의 골머리를 앓냐? 이 패장들이 앞장서 갖고 어떻게 보면 대선에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지지 세력들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비판하고 날선 공방을 할 때마다 약간 소폭의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0% 안팎, 국민의당은 5% 안팎을 오르락거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결국 이런 패장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문재인 타도가 이어질 경우에는 청와대도 계속 이렇게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각종 개혁법안과 정부 예산안 통과 등을 위해 야당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패장들의 역공을 가하기보다는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전국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가 대통령의 일정을 사후 공개한 까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의 뭐 사라진 7시간, 이런 일들이 발생한 이후,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일주일 단위로 사후 공개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계기로 대통령의 일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공개하는 방식은 대통령의 24시간의 주요 행적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식인데, 일주일 단위로 사후 공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야권발 정계 개편 향후 대응책에 관심이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3당의 합종 연행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도대체 어느 당이랑 합당을 할까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민주당이 국민의당의 비공개로 제안한 정책 연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야당이 합종 연행에 3당 체제가 구축될 경우 민주당으로선 정기국회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될 경우 보수 영남에 맞서 진보 호남 진영 역시 뭉쳐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영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고요. 문제는 19대 국회처럼 거대 양당 구조로 복귀하는 신호탄이 될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국을 풀어나가야 할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시나리오가 진행돼도 민주당은 진보 호남 제1당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은 분명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반발한 호남 민심을 바탕으로 탄생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호남 맹주 대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고요. 그러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정당이 탄생하면 정책 사안발로 국민의당과의 핀포인트 협력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국민의당만이 있을 때는 어떤 호남 인사의 어떤 인사를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뭐 제2기 정부 내각이 탄생하고 뭐 이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과의 협조를 얻어갖고 통과시키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점들이 많았었는데, 만약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할 경우에는 바른정당까지의 어떤 그 눈치를 봐야 되는 국민의당이 과연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그 민주당과 청와대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될 경우에는 여태까지 어떤 정책 연대나 이런 것들 핀포인트 협력을 기대하기는 앞으로 여러분들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고요.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전까지 국민 설득에 주력한 뒤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둬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국을 풀어나갈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적폐청산을 방해하고 있는 그 야당들을 굳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의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사사건건 반대를 일삼고 있는 것들은 국민들을 설득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한 다음에 결국 선거로서 심판을 국민들에게 하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개혁과 적폐청산의 속도를 가 동력을 다시 얻어서 향후 전국 운영을 한다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앞두고 인물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인이라 그러면 자유한국당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배지를 달고 대구지방, TK지방이나 그런데 아니면 TK나 PK 아니면 사실 출마를 꺼려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물난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재밌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안 청와대 보고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지난 8월 예산 당국은 내년도 예산안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 관련 세 개안을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내년 1만 17,000명의 공무원 증원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고 경기 침체에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취지로 예산 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낮은 인상률을 담은 1안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는 내가 고용주이고 좋은 고용주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가장 높은 인상률 2.6%가 포함된 제3안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당시 보고회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 철밥통 이미지가 커 정치인들은 공무원 임금과 복지를 늘리는데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신을 고용주라 칭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신선했다고 후일담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 틀리죠. 딴 사람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은 철밥통 그래갖고 공무원 그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사실 그 대통령이 굉장히 주저하는 게 있었는데 오히려 당당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공무원들의 고용주인데 공무원들의 어떤 기획재정부에서 1안, 2안, 3안을 가져갔고 뭐 하나는 1% 인상, 하나는 뭐 1.5% 인상, 하나는 2.2% 인상 가장 인상률이 많은 것을 하라고 여러분들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재밌죠? 간단하게 여러분들 타이틀만 좀 불러드릴게요. 김동연 기재부 장관 간부 대신 사과한 사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과장의 욕설 논란과 관련 국감에서 대신 사과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박명재 의원이 기재부 한 고참 과장이 자료 요청에 기재부 측에서 전례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말미에는 아씨, 박명재 보좌관 이거 완전 또라이 아냐? 아이씨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김 부총리는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다며 통화가 끊어진 것으로 알고 그런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에서 사과했고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다는 의미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고 합니다. 예, 금감원이 임원 전원을 교체를 가닥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관세청장, 검찰 출신 강조에 내부가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김영문 관세청장이 국감위원들과의 질의답변 와중에 전직 이력인 검사 출신임을 여러 번 밝힌 데 대해 동청 내부에서는 불편한 속내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이날 국감위원들은 관세청 개청 초기 검사 출신 관세청장 부임 이후 근 40년 만에 다시금 검사 출신 관세청장이 임명된 데에 대한 조직 분위기를 묻는 한편 지난 정부 최순실 사태와 얽힌 면세점 선정 과정 및 인사 난맥상과 함께 관세청 본연의 업무인 마약류 단속 의지 등을 집중 질의했는데 김영문 관세청장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검사 출신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김 관세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타 기관의 불필요한 개입을 피하고 내부적인 자정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혁이 가능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나 내부 직원들은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입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일베선 관세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할 만큼 무기력한 기관으로 전락한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여러분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녹화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